연세대학교 이제 조선대학교의 경기인데 리그 최하위 팀과 공동 1위를 달리는 팀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박지원, 허훈, 그리고 안영준, 한승희, 양재혁 선수입니다. 주장 정혜원이 역시 선발 출장을 했고요. 그리고 박준성, 배경호, 장훈영, 조민기 선수입니다. 오늘 주심 홍기환 주심이고요. 양세현, 박병택 부심께서 수고를 했습니다. 자, 한승희와 조민기가 매치업이 많이 될 것 같군요. 허훈의 드라이브인 선취점 너무 쉽게 넣은 것 아닌가요? 허훈의 득점. 창고 시절에 박찬호 선수였죠.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와 허훈에게 패스가 들어갔습니다만 돌면서 던질 슛. 빠른 속도로 허훈이 넘어왔고 안영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 그대로 타고 들어갈 때 정혜원의 블락 내주고 대경호입니다. 당돌한 신입생 대경호의 오늘 첫 득점이 나오는군요. 선수도 이제 포지션은 가드입니다만 굉장히 장신이고요. 안영준의 멋진 돌파가 나오는군요. 허훈이 건네주고 안영준 공간 있습니다. 멋진 동작에서 자존심 싸움이었는데 일단 허훈이 이겨냈군요. 양재혁의 골밑슛 가볍게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또 형이 상무 입대를 하게 됐죠. 한승희의 드라이브인 득점이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너무나 좋은 패턴 플레이가 나왔네요. 좋은 모습 보여줬던 안영준 선수인데요. 들어가네요. 안영준 선수가 일단은 최준용. 자, 박지원도 너무 혼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신입생의 두 신입생의 멋진 코비 플레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정혜원 직접 돌파 선택의 멋진 동작의 윤득점. 축구를 해주고 계시는데 경기 진행 상황에서 성적들을 한번 봐야겠죠. 연세대학교 필드골 총 성공률 48%, 서훈 선수가 60%의 성공률 8득점을 올려냈고요. 자, 팀 다시 측면 박지원이 오랜만에 석점 시도가 들어갑니다. 이재혁 선수 교체가 또 준비됩니다. 박준성이 조선대학교 벤치에서 교체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허훈의 석점이 나오네요. 미스매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양재혁의 외곽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선수들 간에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허훈이 마무리하네요. 3개. 본래 이제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항상 기록하는 장훈영 선수인데 좀 집중했어야 됐군요. 들어가네요. 오늘 성공률에서 대경호가 던졌습니다만 각도가 많이 틀어졌어요. 장훈영 리바운드의 윤득점. 양재혁. 아, 여기서 또 턴오버예요. 턴오버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현민 속공의 윤득점 인정발책. 8초 골 밑에 양재혁이 들어가 있었네요. 리버스로 박지원이 돌면서 득점까지 정혜원의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허훈이 내주고 탑 근처에 양재혁이 또 있었군요. 허훈의 볼 드립이 좋았네요. 한승희의 득점. 샷각 12초에서 직접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정혜원의 석점이 오늘 처음으로 터집니다. 때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허훈의 속공 득점. 천천히 올라오면서 허훈의 돌파 시도 그리고 레이업이 들어가네요. 득점 인정발책. 현재 3개 그리고 조금 전 파울을 한 박준성 선수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석점을 꽂아라는 안영준. 자, 측면 빈 선수가 정혜원이었군요.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안영준. 자, 여기서 탑에서 바로 던졌는데 양재혁의 석점이 터지네요. 좋습니다만 정혜원의 석점 시도가 이어지는군요. 들어갑니다. 연속해서 박지원 다시 미드에서 한승희가 직접 잘라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다시 공도 모읍니다. 박준성 흔들면서 라이브인 득점. 호비 이번엔 잘 맞았어요. 흔들면서 박준성 이어지는 득점. 허훈 건네주고 한승희의 마무리. 자, 노룩 패스가 나왔었고 골 밑에서 양재혁의 득점. 아, 그리고 연세대학교 역시 대량의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석점 꽂아넣는 정혜원 탑에서 아까는 자 놓쳤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군요. 지금 측면에도 선수가 있었지만 박스 안쪽에서 드라이브인 이후에 라인 올려놓고 김동균에게 내준 볼. 자, 그리고 정혜원 스크린 뒤쪽 석점 던지는데 살짝 길었습니다.
기회가 또 살아있었군요. 장영근의 득점으로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56%의 성공률에서 정혜원 선수가 석점을 동안이 없어요. 뱅크 장용근의 석점 시도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이군요. 외곽에 또 기다리고 있던 선수가 있군요. 계속해서 외곽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원의 석점 그리고 외곽 시도 맞받아치는군요. 또 마찬가지 가드인데 지금 가드진 세 선수 선재민 양재혁의 훅이 이번에도 들어가네요. 패턴 플레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선수 개인 연습이 많이 중요하겠죠. 강민우 양재혁 속공 티빈이 들어가지 않았고 천재민 다시 한번 마무리 짓네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아 이런 패턴 플레이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활용이 되었는데 오늘도 투입이 돼 있군요. 자 클라치 동작 이후에 득점까지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하면서 공간 만들어줬고 대경호의 측면에서의 석점이 터지는군요. 그럼 뭐 5번 박민욱이었고요. 여기서 이번에도 멋진 패턴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는군요. 여유가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압박도 강합니다만 이걸 뚫어내는 유희준 샷클락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김무성이 볼 잡으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세 자릿수 점수는 나오지 않았군요. 93-59 연세대학교가 홈에서 득실차 크게 벌리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둡니다.